3시 반에 먹어요, 3시 반에. 3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여기. 3시, 3시. 3시 반이라고? 아니, 3시 반이야. 매끈한 대리석 같네. 내 호박도는 이거였나봐. 먹은? 됐어. 어차피 나 헛된 개꿈이었어. 막대가리 없게 생겨가지고 진짜. 야, 그래. 먹을래?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 미술. 살인 미술하는 여기서 끝내 하고 구두를 뺏고 오는 거죠? 세게 팍 안 밀어도 될 거. 약간 탄력만 주고 가만. 그렇지. 그 느낌만 내도 돼. 이 정도 느낌만 내면 돼. 아니 넌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냥. 아니 저기. 시간도 아까워. 여기서 끝내. 이게 뭐냐? 이게 성. 내가 너 구해줬다. 기가 막히게 먹었어. 지금은 말이 없지. 나 엄청 잘 쓰는데. 똥꼬까지 아주 뚫고 지나가라! 확 들이대는 것 같으니까 대사만 쓸게. 대사만 쓸게. 그 정도로 해줘도 돼. 손님 나가십니다. 이럴 때 쓰려고 우산 있는 거 아니야? 있으세요? 어떻게 굴러가라 이렇게. 근데 마지막 공부 해도 되겠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해야 될 것 같아. 귀여워. 저거요? 저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민이 캐릭터에 딱이지 않나? 회사 이렇게 딱 뜯어 하나 해. 내 거야, 내 거. 나만 사랑해. 수고. 사랑스러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면접 보러 오신 거였구나. 어떡하지? 엔젤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값이 올라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짜릿해? 최고야. 짜릿해. 응? 너 진짜 꺾인 거 아니야? 진짜 꺾인 거 아니야? 일도 열심히 하면서 결혼도 잘해보고 싶어서 청담회분 들어왔어요. 그런 걸 속이 속물이라고 하지 않나? 딱 싫어. 그런 걸 소위 속물이라고 하지 않나? 나 그런 사람 너무 싫어. 나로 요정이. 뭐야, 웃기다. 빨로 따라줘. 빨로.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 길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일할지 말지는 분명히 맡기는 거지. 난 삶의 재미를 가장 중시하고. Follow your joy. 좋아요. Follow me. 누가 잘 마시나 배틀. 연약? 해볼래? 내 얘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세 번만 이렇게 해서 열 번만 해. 이렇게 하면 꽉 이렇게 잡고 폈다 힘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민이 손에 힘이 덜 들어간 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있을까? 야, 안 해. 잘 야. 되게 찰리 채플린 같았어. 그지 않냐? 모던 타임즈. 딱 찰리 채플린 느낌인데.
부끄러워요. 너무 여련한 거 아니야? 너무 짱인데?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잘했어. 제가 합병이에요. 그만 마셔, 그만 마셔. 너무 재밌었어. 연연아 결혼 같은 게 필요가 없어. 이미 사랑 부딪힌다. 아,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외롭고. 어 외롭고. 어 이게 그냥 사실은 심심하다기보다 외로울 거. 그치. 어. 너무 외롭고 심심하지 않아요? 그럼 대표님은 결혼할 마음도 없으세요? 없어. 그런 거 안 해. 혼자 살도 혼자 갈 거야. 근데 그럼 너무 외롭고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랑 이러고 있겠지. 뭐? 아이 너 다 큰 어른이 진짜 있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이런 위기에 처해 시민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가나? 그러네. 억지로 이렇게 보내. 저 쓰레기 저거 버려야 된다. 나쁜 사람. 살려줘. 제발. 그렇게. 그렇게. 그냥 비열로 해도 어차피. 그래 되고. 그래 되고. 나 이렇게 쉽게. 너도 해서. 우와. 아, 술이 이제 없네. 그럼 이만 일어나 볼까요? 절대 알겠지. 핀 들면 그냥 바로 멈춰버려. 바로 내려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 내가 여기 따라가다가 받을게. 떨어진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제리미는 가볍지만 차민이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또 도너츠를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내레이터 역할을 맡았고요. 작품 곳곳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청담동 깊은 도심 속에 백설같이 하얗고 순수한 개념을 가진 프린스 차민이 살고 있었어요. 고귀한 우리 프린스 차민도 혈기왕성한 남자였네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내레이션이라 진짜 흥미롭고 오늘 본편 영상을 보니까 기대돼요. 아주 재미있게 만드셨고요. 배우들 연기도 흥미진진하고요. 정말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 마법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수고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배우 여러분, 스태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에서 재림 역을 맡은 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 대신 꿈,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에서 문차민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게
제림이랑 차민이의 그 티키타카였어요. 둘 다 굉장히 말도 센스 있게 잘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인데 너무 귀엽게 그 티키타카를 잘 살리셨더라고요. CG 부분도 많고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장치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차민이랑 하다 보면 대본에 없던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좀 있고 또 제가 어떤 새로운 애드립을 쳐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어서 차민이랑 찍는 신들은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표현신 배우와는 잘 맞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촬영할 때 눈만 봐도 이제 웃음이 나고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정말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키치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에요. 또 차민과 재림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고 이 청담 해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또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화이팅! 잘 부탁드릴게요.